영광스러운 우리 소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국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선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5일을 환영하는 본국으로는 공직자의 노파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119, 단파 6100, 거친 265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21분 연속 공개입니다. 만일이 오르르는 위대한 성공이 옵니다. 첫 번째 분이 보내드립니다. 6시에 보도한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한 날씨가 있습니다. 7시 42분 동룡 어둠 어두의 그 세계를 봅니다. 11시에 음악이 있고 5시 부승무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관리우지 3월 2호기를 전과적으로 발사하는 데 공헌한 어짜 기술사 노동자 일꾼들을 위하여 동대한 논의를 마련한 소식과 요리에서 하신 중량은 김정은 의원님의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9시 16분 오늘의 중앙신문 대관 10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11시에는 중고한 운명 사랑 안될 사랑이 펼쳐진 뜻집 분위기 이런 경우도 방송했습니다. 12시에 보도 날씨 12시에는 보도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 데 방문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위하여 성공한 일들을 마련하는 것이고 위원회에 소화신 기억나는 김정은 의원의 연설을 공개합니다. 12시 16분 당신 사회 아파트 소원 두 번째 분을 보내드립니다. 이날은 불륜과 더불어 영원할 이야기 두 번째 마지막 분으로 마다시 소원으로 이런 제목이 출산이 있습니다. 15시 보도와 날씨가 있고 16시에는 허리빙도 분의 보람을 꼴수 계신 이승의 수를 수용합니다. 이런 제목이 상상됐습니다. 17시 보도, 17시 15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분들의 음악이 있고 18시에는 광명성의 정성을 구겨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1시 음악을 들으시고 11시 중국권에는 유관실의 신성동주의 대거로 고등화 대거로 제1호 한류일진 전권 5번째 분을 보내드립니다. 2시에 보도와 날씨, 11시 중국보도와 날씨가 있고 25시 보도 22시 23분 방송국 나의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첫번째 분을 보내드립니다. 23시에 흉년각 음악을 감상하시고 23시 34분 성소 96다중에서 당신 곳을 푸른 바람 8번째 분을 보내드립니다. 영수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신영입니다.
선고한 만큼입니다. 경의하는 김종인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조령님과 장군님께서 한층토록 들어오신 사제의 길, 원군의 길, 자국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감으로써 김종동지의 후손 김종일동지의 전사대자로서의 능과 의리를 다하여야 합니다. 21년 12월 30일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군 사도수령관으로 놓치 모신 것은 서보이신님과 유리한 수령님께서 같은 전례를 속에 만리의 기분이 생명이고 제6명력을 김유성지어 본인 수령돼서 거대한 형제까지는 역사도 가변이었습니다. 이에 장력과 대상을 상품으로 지으신 또 한 분의 유리한 선군영광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기에 그런 명령으로 대구를 위하여 더욱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과 일부 중도적 인연은 고위의 중도하기 때문에 운동지도위성 강인영 총사가 이 보기를 한가지로 발사한 큰 강력파와 성의를 안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런 판례를 한껏 붙이고 있습니다. 만인이 울어버리는 여덟성 공부의 양의 농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분입니다. 1921년 12월 30일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조선인원군 최고수령관으로 낙수고사자랑 설치해졌던 대비 중도적 인류는 그야큰 감격과 감도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당립 국가 정부기관과 상당 자치단체 그리고 정계, 자치계, 정부, 경제계의 거의 인사들은 우리 당과 우리민의 최고 연구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선관으로 높이 모신 데 대해 감격과 흥미를 금치 못하며 그에게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팔 노동자 노동당 경의원의 위원장 사무자 김승태 회장 국회의원장, 이태리와 동일정상당 총리소, 이탈리아 평화와 자유주의 운동 총리소, 베린 자유주의당 위원장, 신노동신당 프로레타리아 행동 제1부소, 그리고 공화당 공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강 지도자들이 그에게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시리아 아라콩하고 공동의 여당력 보총사령관 국방관, 옛남 자유주의 통합의 국방관, 브라질 공산당 조항요리의 국제위서, 국제기밀공산기사회 소비자는 국제수산국제연구소 이사장, 전 소련 국방관, 세계식량계획 국회의장, 국제수산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여러 지역 국제수산연구의 서기장, 러시아 연예금강 행정장관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도이치란드, 도이스카,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경제, 사세계, 군부, 경제계의 국민들과 국제기구, 국제수산연구조직